권선복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쳐주시고 예정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꼭 이 말씀 좀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아까 종일 영상을 찍고 계신 그 작가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의 영향력이 못지않은 역량이 다 갖춰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전국기자협회는 모든 시민이 기자다. 모든 시민의 눈이 바로 기자의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면 편집해서 단독 기사를 올릴 건데 그거를 가장 쉽게 SNS나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다 갇혀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거기서 순서가 정해지고 영향력.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메이저리거들이 그 기준에 또 그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메이저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행사가 보잘것없는 인터넷 신문 기자가 단독 기사로 조그맣게 하나 올라갔을 때 그걸 찾아 들어가서 보고 나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연결시켜주면 그때부터 엄청난 영향력이 생깁니다. 아까 동영상 작가님께서 200, 300이 금방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포탈에 광고가 붙지 않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보다 광고가 붙지 않는 깨끗한 구글 포탈 상단에 들어가서 전국기자 네 글자만 치시면 전국기자 첫 페이지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SNS 주소 클릭하시면 첫 화면에 구기자의 세상보기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 그쪽에 지금 단독기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비록 좀 미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링크에서 자기 개인 커뮤니티나 포털에 저거 해주시고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 저장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